요럴 때 우리가 천사들이 온다, 수호신이 온다, 좋은 신이 온다. 응? 이것이 여기 우리 수학기에 오는 겁니다. 아. 오는데 우리가 내리타고 삼재가 오고 할 때는 니를 보호해 줄 그 신이 없어졌다. 이러면 보호가 니 스스로 해야 됩니다. 신들이 없기 때문에. 보호신이 없기 때문에 니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죠. 이럴 때 정확하게 이겨내는 방법은 아 내가 잘못이 많음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걸 딱 깨치는 겁니다. 누가 스승이 있으면 그런 거를 깨우쳐줘요. 네 잘못이 없이 네가 어려움이 닥치냐. 오늘의 잘못이면 잘못이냐. 이때까지 살아온 중에서 내가 뭔가 습관적으로 잘못돼갖고 지금 온 버릇은 없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보니까 이유가 맞는 거죠. 잘못 없이 왜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할까.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겠다. 노력을 해가는 거죠. 노력을 해가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나면 신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이죠. 천신의 선들을 돕습니다. 삼재 때 굉장히 좋을 때예요. 나는 삼재만 있으면 좋겠어. 삼재만 있다가 끝나버리면 좋겠어. 예? 수학기에는 무언가 훌쩍 거들라고 바쁘기만 하지요. 예? 재밌는 게 아니에요. 돈 막 벌 때는요, 돈 버는 재미만 있지 다른 재미가 없다니까. 돈 벌 때 재밌게 놀러도 못 가요. 수학하느라고. 가을에는 쇠가 빠지게 지금 일밖에 안 한다니까 뭐 걷어들인다고 수학한다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거. 근데 삼재 때는 오만 재미를 다 느낄 수 있어요. 내가 공부할 때는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내려올 때 내가 공부를 하면 내 자신을 잘못 살은 것들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실력을 쌓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자신을 가꾸고 노력을 하니 직접 하늘에서 내리보내서 너를 돕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가 싹 물러가요. 마가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삼재 때 네 공부하라는 기간이에요. 이때 공부를 잘 놓고 실력을 갖춰 놓으면 큰 일을 줄 테니 그 일을 훌륭하게 해서 빚을 내라. 너 자신이 빚이 나야지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삼재 때 공부하라고 하니까 연필 들고 학교 가라는 게 아니고 네가 앉은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에서 인자는 네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상대 거를 경청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공부 삼아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을 하거라. 이러면 일이 실수가 없어지고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하고 뭔가 하고 금방지 보이던 게 사람이 겸손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상대로 하여금 신용을 얻게 되고 무언가를 이제 싸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는 자체가 상대한테는 뭔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것이 인자부터 신의를 얻게 되고 뭔가 믿음을 갖게 해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래 하면 나는 또 내 갖춤을 갖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남으로써 내한테 큰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삼재 때 목닥을 치면서 삼재 반란 막아주소 누구 이름 부르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식할 때 하는 짓이고 네가 삼재 당해갖고 네 어려워지는 건 네한테 벌 주는 거지 저 중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한테 지금 삼재를 주는 게 아니고 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공부하라는 거지. 빌어도 네가 가서 빌어. 이 희한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지금 나보니. 어째 내가 삼재인데 돈 얼마 주고 지한테 빌어라 그러노. 그러면 더 혼 안 낼 것 같아요? 아니 부모님이 니를 지금 혼내고 있는데 니는 쌍 약삭 빠르게 이래가지고 친구한테 이래갖고 니가 좀 빌어라니까 돈 얼마 주고 이래 딱 보니까 그럼 친구가 빌면 그죠? 친구가 빌면 부모님이 이 멍청인가? 그럼 친구가 내한테 그래 빌어 빈데
그래 뭐라고 하더노 그래 그 빌으러 가라 하는데 뭐라고 하더노 아니, 돈 얼마 주고 빌으러 합디다 이렇게 하면 그 다시 들고 쉐르프지 이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삼재는 누가 딴 사람이 절대 막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어려움은 네 아버지가 너가 미워서 어렵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뭔가를 정리해가지고 큰 힘을 주기 위해서 너를 지금 다시 다잡고자 하니 너 자신이 잘못한 이는 이 버릇이 있는가를 좀 잡아보고 뭔가를 노력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해주마. 이렇게 해서 이끌어주는 것이 이게 정신지도자라면 뭔가를 발전 있게끔 네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고 네 잘못을 끌어내서 다뤄잡게 해주고 힘을 갖춰주고 이렇게 세상을 우뚝 서게 해줘야 되는 거지. 아이고 참말로 어디다 빌어준단 말이야.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신이 있다 나쁜 신이 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두드릴 때는 이거는 마귀가 아니에요. 네 잘못이 있어서 바르게 안 가면 또 때리러 온 거예요. 이걸 마귀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최고의 좋은 에? 지금 신입니다. 이게 에? 네가 잘못했을 때 혼이 나게끔 해주는 지금 이게 역할을 하는데 마귀라고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나요? 무식할 때 하는 짓이죠. 에? 앞으로 이렇게 시키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대판 정리하십시오. 마귀가 와서 내한테 이렇게 괴롭히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조금 가르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무언가가 지혜롭게 마귀를 대하세요. 어? 내 잘못이 있으니 나를 괴롭히지 않겠냐. 어? 이 원리를 알면 이게 돼요. 그럼 마귀하고 타협보면 마귀도 단순하다니까 이래갖고 싹 숙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아리키다오. 응? 이렇게 밤에 탁 앉아서 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네가 그 지극증승에 이게 뭐도 이게 반한다고 아리키 줘요. 꿈에 아리키 주던 응? 아리키 준다고. 그렇게 해갖고 또 살 이렇게 하고 하면 내가 기운이 금방 차려지고 기운이 네가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마귀는 싹 물러갑니다. 내 기운을 맑혀라. 내 너의 인간의 기운을 맑히면 뭐든지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 설명이 됐어요?